자, 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홀로큐어. 세 번째 홀로큐어. 네, 다 캐릭터를 제가 해보기 때문에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벨즈 막 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아이리스 뭐 할리오페 뭐 해달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오늘은 이나니스 항상 엔드리스 모드로 이제 하겠습니다. 문어예요, 문어. 캐릭터가 좀 문어로 형성한 것 같죠? 오늘 이 캐릭터로 과연 끝을 볼 수 있을지. 제가 이거를 뭐 30분에 뭐 이렇게 된대요. 많은 분들이 해보신 분들이. 저는 30분을 못 가봐가지고. 추종자. 150픽셀 이내에 모든 적 대상으로 공격력 5%에서 50%까지 증가. 이속 감소. 이거는 기본 스킬들이니까 기본 스킬들부터 좀 올려놓을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 30분 가고 싶다. 이속이 느리니까 이런 캐릭터 하면은 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기본 무기. 기본 무기도 마스터하는 순간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캐릭터를 다 언락했기 때문에 돈으로 이제 한계 돌파를 하면 되겠죠? 한계 돌파. 그러면 이제 캐릭터의 기본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는 오 고대의 존재를 소환하여 5초마다 적을 30%로 무해한 탁고 다치로 변형시키는 마법진을 생성한다. 좋아 보이는데? 너 마음에 드는데요? 오 오래 간다. 저기 탁고야 그건가 봐. 탁고 약기. 탁고 다치라 그랬나? 일로와. 저 마법진에 걸리면은 변하나봐요.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다키마코라도 필요할 것 같고. 일단 기본 스킬 픽셀 공격력 올라가는 기본 스킬. 기본 스킬 싹 다 배운 것 같아요. 세 가지인 것 같거든요. 기본 스킬이 캐릭터마다 1분. 근데 자꾸 적 같네. 이게 조그만한 얘들이 적처럼 느껴져요. 결국에는 이제 내 편이라는 건데 속수공격 3.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은근히 길어. 은근히 도마는 가져갑니다. 도마 좀 최애 무기라서 도마랑 그 합체해가지고 그게 좀 최애 무기. 폭탄이랑 도마 합체한 거. 인간 개인적으로 최대 무기 최고 좋아하는 무기. 이제 다 빨리 마스터하고 기본 능력치를 막 올리고 그러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도마 경험치 올라가는 능력치가 나와야 되는데 경험치랑 돈. 돈은 그렇다 치고 경험치. 근데 그 죽었네. 특성 그 스킬 쓰려고 했는데 이거 쓰려고 했거든요. 죽어버렸어요. 상자도 조심히 먹어야 된다. 폭탄. 도마가 아니지 이거. 도마. 저 뭐라고 하더라? 멍청해라. 좋아요. 공허 올리겠습니다. 자석 나이스. 그냥 놓친 게 많이 없다. 경험치 올려주는 책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경험치 책 좀. 책이 아니지 안경인가 그럴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 경험치가 안경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체력도 주는 것 같다. 모루 등장 확률 높이고요. 모루가 많이 나오면은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투명한 것들이 이제 적이 적 적처럼 보이니까 좀 헷갈려 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갖고 와. 꽤 센데 안 죽어? 중간에 나오는 몬스터들이 좀 셌어요. 자, 모로 등장 확률이 높습니다. 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에이. 아직까진 별로. 별론데? 아직까진 좀 별론 것 같아요. 어, 에? 에? 죽는 거 아니야? 어, 에? 뭐라. 대상을 처치하면 20%의 확률로 체력을 회복한다. 나쁘지 않습니다. 안경! 안 돼! 아, 나이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제가 안 갖고 있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있어가지고 안 되라고 한 겁니다. 다행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경험치를 추가 획득할 수 있죠. 그리고 모르가 나오게 된다면 안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제일 중요해. 도마부터 빨리 아이템을 올려줍시다. 스테이터스를 올리고 싶긴 한데 이동속도나 이런 걸 올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올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대의 존재 이제 안 나올 거예요. 3업까지 했으니까 얼른 이거 각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기를 그러기 위해선 경험치도 올려야 되고요. 연구용 안경, 연구용 안경 올릴게요. 경험치 줘라. 어, 지금 이 투명한 타코타치 얘네들이 체력을 주고 있어요. 고마워 맥스. 세방향 고마워. 좋습니다. 경험치도 초록색 떨어지고 있어요. 촉수 소환. 기본 무기도 말렙 찍어야 돼. 가성 나이스. 폭탄. 폭탄만 이제 말렙을 찍는다면 각성을 할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항상 이때쯤에 할만해. 아직 문제인 거는 20분 넘어가고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죽어라. 갖고 와. 상자 갖고 와. 택배 박스 갖고 와. 아씨. 아 그래도 안경 워너비. 안경 워너비. 안경이 5렙까지 있나 그럴 거예요. 3렙인가? 아 5렙 맞네요. 5렙인 것 같아요. 무기도 별로 없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오케이. 폭탄. 여기서 이걸 먹으면은 설마 없는 아이템이 뜨진 않겠지? 그렇지. 네이스. 죽어라. 경험치 줘. 안 주는 거 봐. 아 세다. 경험치가 은근히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안경을 올려서 그런가? 이제 그것만 말렙 찍으면 돼요. 폭탄만 말렙을 찍는다면. 모루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모루 구경하기가 힘드네. 황금 모루는 아마 이제 폭탄을 말렙 찍으면 등장할 거고요. 이제 각성할 아이템들이 말렙이라면 황금 모루가 등장할 거고.
그냥 모르는 저 그냥 모르 나오는 확률을 업하는 아이템까지 먹었는데 나오질 않네요. 코인? 아, 코인 벌어놓으면 좋긴 한데 아니야 딴 거 올리겠습니다. 코인보다 신용카드 올려. 나중을 위해서 강화 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지. 모르 신용카드 올리자마자 나왔어요. 물론 신용카드 때문은 아닐 겁니다. 자, 안경 올려주고요. 도넛 더 먹습니다. 너네 뭐 나 각성하면 죽었다. 촉수 그렇게 안 좋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뭘 그래도 하나 나오는 것보단 좋겠죠? 그렇게 좋아 보이자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 예. 어허. 어허. 오케이. 말레베요. 이제 그거 나옵니다. 황금 모르만 구하면 돼요. 황금 모르를 구해서 각성하는 거야. 도마랑 포탄이랑 합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무기가 됩니다. 왕도마. 죽어라. 갖고 와 경험치. 펜라이트. 신용카드. 오케이. 황금으로 이렇게 두 개 각성. 좋았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어허. 너무 좋아요. 이게 초반에 너무 좋아. 편하게 레벨업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허 올려주고요. 스킬.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거 무기 하나로 버틸 수 있다. 그리고 그 각성에 헷갈릴 때는 여기서 보면 됩니다. 대충. 아 이렇게 합쳐지는구나. 한번 제가 합쳤던 무기들은 이렇게 떠요. 아이돌 콘서트 핀라이트랑 아이돌의 노래. 라이트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이돌의 노래. 좋으려나? 아이돌의 노래랑 팬라이트랑. 획득 범위? 나쁘지 않네. 최대 체력이랑 이런 것도 좀 기회를 봐서 올려놓는 것도. 그리고 이제 동화 나오면 그 각성 무기 강화하겠습니다. 보스다. 금방 죽는다 너는. 중첩딜이 들어간다. 도마가 들어간다. 컷. 이동속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헬라이트. 나중에 이동속도 때문에 따라 잡혀서 죽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동속도가 나오면 좀 이동속도를 올려주는 것도 생각을 해줍시다. 나이스. 항상 이동속도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이제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거 올리고. 아이돌의 노래? 두 개 합치면 되죠? 다키마쿠란가? 그거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간마다 방어력을 하나씩 줘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 지금 이동 속도가 좀 아쉬운데 분명 20분 지나서 잡혀 죽을 것 같은데? 불안하다. 오케이. 강화. 얼만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 신용카드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좋지 않을까. 자, 추종자 올려놓습니다. 기본 스킬은 올려놓는 게 좋아요. 고유 스킬이기 때문에 캐릭터. 제발.
그래도 좋죠. 그 왕도마. 왕도마가 진짜 좋아요.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헤드폰 가져갈까? 헤드폰 가져갈게요. 충격파로 밀어낸대요, 얘들을. 맞아야 되나? 아무튼 없는 것보단 낫겠죠. 레벨업도 나쁘지 않게 슴슴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로레 도마만, 도마만 계속 해볼까? 모루가 나오면? 이게 크게 차이가 있으려나? 데미지가 20%씩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크게 차이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긴 하는 건데 긴가민가 하단 말이지. 세긴 해, 세긴 해. 나도 30분에 좀 가보자. 최대치를 올려. 이래서 언제 각성해? 30분 갔는데 나 무기 하나만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도마 왕도마 하나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각성. 다시 각성 갑니다. 자 2강. 오케이 2강이에요. 일로와 일로와. 오우 나이스. 아이템 획득 범위? 아 추종자 끝내고요. 공격력? 나이스. 상자도 나오니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이게 아 애매하다잉. 슬슬 헬라이트부터. 네 솔직히 말하면 아이돌의 노래 그거 기억 나지가 않아요. 아이돌의 노래랑 합치는 이 스킬, 아이돌 콘서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스킬이었는지 내 기억이 없다는 건 그렇게 대단한 아이템이 아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없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겠죠. 제 최애 도마가 어떻게든 해줄 겁니다. 헬라이트 말랩. 좋아 초록 경험치 좋습니다. 초록 경험치. 아 이거 봐봐 개좋다니까. 도마가 최고야. 아, 물론 이제 도마보다 좋은 아이템이 있겠지만 저는 잘 안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또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래, 아이돌의 노래 제가 올릴만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번 판에도 30분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쌉 고수분들이 계시겠죠. 또 댓글창에 고수분들이 계실 거니까 팁 좀 주시기. 이동속도 막 이동속도 왜 올려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획득 범위는 이거 4개 나쁘지 않은데? 마지막 템을 다키 마쿠라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 빨리 죽는데? 음표. 아 괜히 먹었다가 이거 저거 아, 딴 거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나이스. 아! 무기가 나와버렸네. 저거 들어가는 무기가 뭐 있죠? 꼬다리? 어? 큰일 났네. 폭탄 써버렸는데. 이동속도 큰일 났네. 아사코쿤가 저거 들어가는 게 뭔지 모르겠네.
애매하죠? 뭐가 들어갈까? 오케이. 여기서 도마.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사코코랑 그거 합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따 나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아이돌은 끝났어요. 이제 나옵니다. 각성할 수 있어요. 가져와. 황금 모루 가져와. 줄 때 됐다. 얼른 줘라. 줄 거면. 근데 좋은 것 같아. 이거 애들로 바꿔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경험치적으로 뭐 잘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아사코코 새로운 것들 좀 써봐야겠어. 나왔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아이돌 콘서트. 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기억을 못했지? 내 기억력을 탓해야지. 좋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하지만, 이거 팬서비스 빔이랑 저 아사코코랑 합칠 수 있대요. 하지만 도마를 올려줄 거예요. 4강? 아씨. 아, 강화 실패. 아, 기분 나쁜데, 조금? 아, 실패도 하는 거, 그러니까 하겠지만. 뼈저린데? 아,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도마가. 아, 아쉬워라. 죽어라. 근데 이제 각성 이거 효과를 별로 못 보는데 나중에 도망갈 때나 쓰일 것 같은데요. 오케이, 각성. 야, 가자. 도박 4강 70%야 나이스. 대성공. 아, 이게 되게 애매한데. 가자. 핸드폰. 근데 그게 나와야 돼요. 다키마쿠라가 안 나오네. 오케이. 그때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어허, 18분이에요. 슬슬 큰 놈들 나온다. 못 버티는 거 아니오? 네, 설마 사까. 에, 버틸 수 있겠지. 아니야, 버틸 수. 나 5강이야. 4강인가? 4강이었나? 모루가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이다. 아직 강화가 부족한 것 같다. 오케이, 가자. 자, 5강 갑니다. 5강 오너. 도마 5강 나이스. 도마 5강 오너예요. 나이스. 도마 개쌤. 100% 올라감. 데미지. 근데 지금 18분 애들을 못 찢어 죽이는 것 같은 그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못 찢어 죽이는 것처럼 이게 장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불안하다. 불안해. 애들 몰려온다. 자, 불안하면 X 누르겠습니다. 아사코코 발사해. 무기 각성도 시켜야 되고 바빠요. 이게 지금 은근히 이게 좋다니까. 애들 투명으로 저거 바꿔주는 거 유령으로 바꿔주잖아요. 타코야끼 은근히 좋습니다. 오, 나왔다. 다키마쿠라 끝. 패시브 끝이에요. 이걸로 해서 이따가 도망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볼 수 있다. 나쁘지 않다. 충격파
아마 헤드폰도 끄실 거예요. 패시브로 다 끝내놓자. 그게 마음 편할 듯. 패시브로 끝내놓는 게. 오케이. 6강 가냐? 최대 세력 증가하고 6강 가냐? 6강 오너 되냐? 50%다. 아, 확률은 반반. 출발! 아, 실패할 수도 있죠? 열받았어. 열받네. 자, 아사코코. 각성도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패시브도 패시브인데. 어, 무기도 살짝 올려줍시다. 살짝 좀. 아, 나왔다. 안녕. 최대 체력. 이동속도 두세 개 올려놨지. 아플걸. 이동속도. 빨라 빨라 확실히 빨라졌어. 어, 느껴진다. 체감이 돼요. 이동속도 올린거 다키마쿠라도 좋은게 그 사케랑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케가 10초동안 안맞으면인가 그 치명타율이 올라요. 근데 다키마쿠라 맞아도 돼. 그러니까 실제 내 체력만 안달면 돼. 지금 확인해본 결과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나쁘지 않다. 치명타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다. 경험치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심각한데? 아사코코. 아사코코 말랩. 아, 이동속도 올렸어야 됐네. 좋아 좋아. 사케 치명타율 올라가는 거예요. 사케 안 맞으면. 그리고 그 밑에 떠요. 좌측 하단에 그 사케 모양이 뜨면 그때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지금 떴죠? 적용된 겁니다. 6강 오너. 아, 이거 에반데? 딴 걸 올렸어야 됐나? 아이돌 콘서트 올릴게요. 이거 안 된다. 에바다 너무 날렸어 지금. 도마를. 아, 도마를 모루를 너무 날렸어. 너무 날렸어, 너무 날렸어. 아, 이거 실수다. 뼈 아프다, 뼈 아파.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죽는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항상 죽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20분, 25분인가 조금 넘어서? 아니면 이제 20분대? 30분 절대 못 가고? 이동속도 증가. 그냥 살아남을 수 있어. 이동속도가 높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게임들은 이동속도가 높으면 나쁠 거 하나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도망다니면서 클리어할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30분을 갈 수 있다면 조금 나쁘지 않을지도. 다키마크로 올렸고요. 도마 좀 줘라. 도마. 아, 도마래. 그 얘들아 그것 좀 줘라. 모루 좀 줘라. 아, 그래도 신용카드 5렙인데 신용카드랑 도마를 도마래 그 모루를 많이 그 자주 나오게 해주는 패시브 아이템. 자주까지는 아니고 20%인가 올려줘요 확률을. 공속? 못 참지 공속이. 나이스. 자, 아이돌 콘서트는 100% 확률. 그래 올려주자. 5강까지 뽑자. 안되겠다. 최대 체력? 아, 일단 팬서비스. 아, 각성 하나 더 만들자.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물론 무기 개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지금 써보지도 않은 무기거든요. 만약에 각성이 나오면 제가 안 써본 무기예요. 그래서 뽑아보고 싶긴 하다. 네. 이동수도. 아, 이렇게 애들이 왜 이렇게 센 거야? 이동속도 그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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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이동속도 빨라. 나쁘잖아. 23분.
알겠어. 이제 황금 모르만 좀 기다려 봅시다. 어허허. 나왔다 나왔다. 나와 나와. 그렇지. 이렇게 두 개 합치면은 뭐가 되는데? 드래곤 파이어 팬 서비스빔과 플라워그형 아사코코의 콜라보. 한때 전설이었던 원조 드래곤이. 오? 오? 좋은데? 어 좋은데?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좀 컨트롤이라서 애매하긴 한데 이게 Z를 누르면서 이동하면은 그 한 방향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나한테 생존력을 좀 줄 수도 있어. 한 곳을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 근데 그렇게 세진 않아. 아, 비춘가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나는 것 같다. 생존에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선택인가? 체력 잘 봐야 돼, 체력. 이게 그 이제 헷갈려요. 그 내 편이 내 편인지 헷갈리거든요. 나 따라다니는 저 문어들이 이 녀석도 내 편인가가 지금 헷갈려. 몬스터인가. 그쵸,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죠. 버텨봐 버텨봐. 레벨업은 해 확실히. 와 불 뿜는 거 봐라. 오리자 닭개막으로 올릴게요. 이렇게 말레벨 찍고 저 스테이터스를 막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딱 안 돼요. 알맞게 안 돼요. 완벽하게 시간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다른 고수분들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허접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판 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평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여태 올린 영상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각성도 남아있어. 이렇게 남는다고 경험치 먹어주면서. 경험치 잘 올라요. 그래도 은근히 잘 올릅니다. 그 얘들아 그 왜 뭘 안 줘? 심각하게 뭘 안 주는데? 도끼 던진다? 도끼랑 양동이 할까? 도끼랑 양동이 할게요. 도끼랑 양동이도 조합이 있거든요. 나쁘잖아, 나쁘잖아. 야, 킹 끄지 않아, 킹아, 킹아. 어허어허. 그래, 항상 이러다 죽는단 말이야. 항상 이러다 껴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느낌이면은 30분 가는 거 아니야, 나?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은 뭐, 30분 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럴 수 있는데, 전 아직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아주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서 3렙 아주 어려운 곳이라고요. 제가 갈 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지요. 그래도 지금 역대급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27분이라니 말도 안 돼. 최대 체력 증가. 뚫고 가, 뚫고 가. 근데 이거 역대 그 이거 잘 뽑은 것 같아. 이거 각성 잘 뽑았어. 나와 여기서. 자 드래곤 파이어를 각성해 주면서 데미지가 좀 더 세졌겠지요. 좀 더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동 속도를 또 올려줬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그렇지 닭기 맞구라 채우고요. 공격력 증가. 진짜 많다 애들. 와 여기 맞구나. 제발 여기서 드래곤 파이어를 2강으로 만든다면 대성공하고요. 여기서 사이코 X 만들어주고요. 제발 우리 최대 체력도 늘려놨잖아. 18분이에요 야 이거 맞아? 맞아?
나와! 어저 씨! 제발! 그렇지! 그렇지? 양동이도 나쁘잖아. 오, 야, 장난인데? 달달한데? 도끼? 도끼 말렙 찍고? 양동이? 오, 레벨 미친 듯이 하네. 양동이? 양동이? 아, 각성 나오겠다. 좀 있어. 양동이? 안 돼, 안 돼. 죽을 수 없지. 도끼 맞구나, 제발. 도끼 맞구나, 터졌어. 와! 와! 제발! 제발요! 자, 저기 짧게 단! 와, 죽게 짧게 단한데! 멈춰! 선 안 돼! 죽는다, 씨, 죽는다! 맞아? 이렇게, 이렇게 원래 버티는 거야? 서 멈춰서 안 돼, 멈춰서 안 돼. 어디 황금 보루가 떴을 수도 있어. 떴네, 저기 무릎 개 많네. 이렇게 바꿔, 제발. 나이스. 가발. 수고 수고. 10초만. 제발. 얘들아, 제발 2초. 30분. 오, 뭔데 이거 뭔데? 뭔데 이거? 이거 뭔데? 야, 잘한 거 맞죠? 잘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야, 징그러운 것까지 봤다. 어, 이걸 깨라고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지만 저 징그러운 거 이거까지 봤습니다. 자, 여홀로큐어 니노마의 이나니스라는 캐릭터로 30분을 넘겨봤습니다. 어, 하면 할수록 이거 느는 것 같아요. 만원이나 있으니까 캐릭터 뽑기 해가지고 이제 캐릭터가 밑에 것들이 더 좋은 거 아닐까,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뽑아놓죠. 뽑아서 이렇게 한계돌파 시켜버려. 더 좋겠죠? 하면 할수록 세지고 있어. 왓슨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나니스라는 캐릭터로 플레이 해봤고요. 홀로큐어, 오늘의 홀로큐어는 여기서 룡바 하도록 하겠습니다. 룡바 끝.